반대로 반대로. 친구들 오늘도 토미랑 즐겁게 놀아볼까요? 토미 오늘은 뭐 하고 놀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저기 사는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면서 놀 거야. 저기 사는 청개구리면 연못가에 사는 그 청개구리야? 맞아. 그 청개구리 엄마 말씀을 엄청 안 듣는다고 소문이 여기까지 났어요. 엄마 말씀을 얼마나 안 듣는데? 한번 들어볼래? 네. 어디 보자. 응, 저기 마치 그 청개구리가 엄마랑 나와 있네. 어디요? 어디? 저기. 거꾸로 청개구리. 옛날 뭐든지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자, 똑바로 앉고. 엥, 똑바로 앉고. 그럼 난 타고. 하더라, 엄마 말 좀 들어. 앉으라고. 자, 오늘부터 엄마랑 글 공부를 해보자꾸나. 네. 잘 따라해보거라. 개굴. 아, 굴개. 굴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개굴. 굴개. 오, 답답해. 그래. 글 공부는 그만하자꾸나. 간밤에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연잎들이 다 뒤집어졌네. 아들아. 네. 이 연잎이 초록색으로 잘 보이도록 뒤집어주겠니? 아, 알겠어요, 엄마. 초록색이 잘 안 보이도록 뒤집어야지. 초록색이 잘 안 보이게. 아이고, 이 녀석아. 아이고, 청개구리가 엄마 말에 정말 안 듣네요. 말도 행동도 모두 반대로만 해요. 그러게. 저 연잎들을 초록색이 보이도록 뒤집어 놓아야 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뿡뿡이랑 짜자장이 출동했지. 디디디디딤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는 뿡뿡이랑 짜자형이 같구나. 그런데 뿡뿡이랑 짜자형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반대로 놀이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놀이? 청개구리가 반대로 하면 우리도 반대로 하는 거야. 아하. 토미, 퐁퐁, 내가 말하는 거랑 반대로 해볼래요? 재밌겠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디디미가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디디미가 서 하면 반대로 앉고, 디디미가 뛰어 하면 반대로 멈추는 거예요. 어때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처음엔 아주 쉽게 울어. 반대로 웃어. 이번에 멈춰. 반대로 뛰어. 달려. 빠르게. 반대로 느리. 재밌다. 어? 저기 짜잔형이랑 뿡뿡이도 반대로 놀이를 시작하려 하고 있어. 어디요? 저기. 연잎에 초록색이 잘 보이게 연잎을 뒤집어봐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난 초록색이 잘 안 보이게 뒤집어 놓을 거다. 초록색이 잘 보이게.
친구들, 거꾸로 청개구리보다 더 빨리 빨리 연잎의 초록색이 잘 보이게 뒤집어 주세요.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더 빨리 빨리 초록색이 잘 보이게 뒤집어 주세요. 활세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초록색이 잘 보이게.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개굴 개굴 개구리 목청 구독자. 자. 만세. 책 뒤집는 놀이는 우리 노부들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친구들, 우리 오늘 재밌는 놀이를 같이 봤어요. 퐁퐁, 어떤 놀이였죠? 반대로 반대로 놀이! 놀이! 우리 친구들도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놀이랑 책도 뒤집고 방석도 뒤집으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기로 톰이랑 퐁퐁이랑 디디미랑 약속!